뭐야 뭐야 뭐야. 아빠. 아이고. 까멜레온. 응? 날씨 이쁜데? 응.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개그맨 김진이고요. 어쩐지 어디서 많이 뵌. 아버지가 사다주신 마징가. 마징가 마징가 이거. 마징가 마징가 마징가. 아. 현재는 뭐 리조트 행사나 이제 이벤트 MC 쪽으로 많이 일을 했고 뮤지컬하고 연극 같이 하고 있고. 여보 우리 마누라. 아니 우리 발수가. 이걸 아내한테 주시면 아내가 저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내가 계시네요. 실용음악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학원 강사나 이제 연주 이렇게 일하다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는 이제 일을 쉬면서 아이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다. 봉사활동 같은 걸 갔었어요. 피아노를 치러 왔고 제가 이제 앉아있는데 슬로우 모션을 봤어요, 진짜로. 아내가 딱 걸어오는데 세상이 느려지고 갑자기 빛이 나면서 아내가 보이길래 어? 내 여자구나. 결혼을 만난 지 세 번 만에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통장에 그 잔고도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이거 이만큼 있는데 그래도 나랑 결혼할래? 라는 이제 제안을 했을 때 터무니없는 돈이었죠. 네. 140만 원. 네? 네? 만 빠졌어요. 네? 140만 원 아니에요? 140만 원. 이게 잘못한 아닌가요? 그래도 함께 있는 시간이 되게 즐거웠고 이 사람이랑 살면 원룸에서 살아도 즐겁겠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아, 진짜 와.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소원이거든요, 사실. 140원이요? 아.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같이 잘 극복해 나가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다 알려줘야 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아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어? 여보. 어? 여보. 어? 여보, 사람 돌아다니는데 바닥을 왜 닦아? 왜 닦아? 좋아서 이거 할 때야 지금. 제발 뭐 좀 상의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 지금 저거 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오늘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게 안 돼. 안 되기는. 할 수 있어. 좀 해봐. 이거는 자식한테 말하는 그런 말투인데. 조금 버겁다. 조금 이제 한계가 느껴진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결혼 생활을 좀 깊게 들어오셨어요. 네? 아버님?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그냥 오신다고요? 설마. 화장실 청소를.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나 사위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보복 활동 말고 장사 활동은 처음이네요. 난 이거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을 뿐이야. 사실 5년째 반복이었잖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빼면 안 돼. 단 자기가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면 가짜로 행복할 것 같아. 아, 일산이시구나. 더 나올 거 없잖아요, 그죠? 다 나왔죠? 이사 가시는데? 네. 이사 가는 날 찍은 거예요? 이건 2차적으로 내가 와서. 이사 진짜 일인데. 와. 애기들 장난감 어디서 하나씩 계속 나와. 맞아. 애기들이 또 좀 어려가지고. 너무 정신없으시겠다. 오늘 이사 가요. 네네, 정신없어갖고 연락드릴게요. 예. 아내의 소원이 아파트에 사는 거였어요. 집값이 많이 내려와서 이사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보러 다니다가 전화가 와서 너무너무 살고 싶은 집이 있다고. 금액이 얼마인데 너무 괜찮은 금액인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어우 정원이 멋지다. 아이들 살기 너무 좋잖아요, 김포. 네. 네. 너무 좋아요. 우와. 두 배나 넓어졌어요. 네. 우와. 원래 못 들어오는 건데 말도 안 되게 싸게 구해가지고. 거봐요, 언니 트이는 거예요. 전세지만 시간이 촉박한 집이었어요. 금매로 나왔기 때문에. 금매구나. 저희 집이 매매가 되고 간다면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는데 5주 안에 모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여서 오빠는 이게 아닌 것 같아 하고 더 좋은 집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집을 팔고 순서대로 가는 게 맞는데요. 무리를 없잖아 했지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너무 불가능한 일을 제가 도움을 한 것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좋았나 봐요. 사연주 가볼게요. 예, 건강하세요 사연님. 예. 감사합니다. 네, 한 달 만에. 우와. 아이고 고생했슈. 진짜 정신 없으셨겠다. 다시 고생을 합시다. 다 된 거 맞아 근데 이 정도면? 저 조리 많이 해도 돼? 내가 해?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짐 정리가 이게 또 몇 달 걸리거든요. 그쵸. 근데 어느 정도는 넣어주시는데. 그러게요. 아. 저거 여보, 안마의자 전원 손이 어딨지? 응? 아니, 근데 방금 이사 왔으니까 아내분도 모르시지 않을까요? 어. 아, 네, 사장님. 그 혹시 안마의자 전원 선 있잖아요, 검은색. 그거 어딘지 아실까요, 혹시? 여보! 이 편. 여보! 어. 유리창을 하나도 안 닦고 갔어. 응? 어디 유리창? 여기. 봐봐, 이게 무슨... 잠깐만, 살짝.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한 거야. 오, 이 저쪽 바깥쪽이 아니라 이 안쪽이 그렇잖아, 저쪽 방은. 그 만져봐,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해봐, 손 해봐. 다 묻잖아, 이렇게. 일단 여보, 사람 돌아다니는데 이제 바닥을 왜 닦아? 왜 닦을 거야? 나 내려놔, 그냥. 그래, 씌워주신 거야. 지금 청소 때문에 화가 나셨어, 유리창 때문에. 아, 이게 되게 오락가락 하시네. 어렵다. 4월부터 좀 많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 업체 견적도, 청소 견적도 제가 했거든요.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싸게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거길 선택했어요. 아, 이사만 불렀나 보다. 약간 그 정리팀이 또 있는. 제가 알아본 업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보다 5만 원을 싸게 해준다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큰 회사에 맡길게. 5만 원 정도라면 마음 편하게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상황을 힘들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잘 못한다기보단 경험이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사 가는 날 집 처음 봤어요. 어딘지 그때 몰랐어? 몰랐어요. 남편이 다른 집을 보고 와라, 너 혼자. 보고 와라서 갔는데 그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그거 말고 다른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마음이 제가 마음이 거기 쏙 빠져가지고 제가 본 집은 조금 이제 한 30평 정도의 9억까지는 아니지만 편안히 살 수 있는 집이었어요. 네. 이제 부동산에 가서 집을 여러 개 보시고 오셔가지고 제일 좋은 너무 좋은 집을 봐버렸는데 안 보이죠. 그 아랫집은 안 보이죠. 마음으로 다 해주고 싶으신데 다 해주고 싶은데 뭐 또 감사하게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걸 찾아왔어. 잘하는 일이네요, 그럼. 그래서 잘했지. 그거 안 되면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뭐 혼자 이렇게 좀 결정하시고 그러세요? 보통은 아내분이? 아니 원래 저 선택하기 어려워요. 막 예를 들어 이제 백화점에서 옷을 사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반품하거나 이렇게. 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와이프하고 밥 먹는데 뭐 먹을까? 오빠 먹고 싶은 거. 그래? 피자 먹을래? 아니.
먼저 안 이거 모든 집이 똑같네. 그럼 우리 스시 먹을까? 오늘 날건 좀 별론 것 같아. 그래? 샤브샤브 어때? 괜찮아. 먹고 나면 오빠가 먹자고 해서 먹었지. 그 뭐지? 아, 결정을 하는데 남편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렇죠. 아내분이 혼자 보고 결정까지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냥 그날 하루 보고 남편한테 이 집 정보만 보내주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냥 가계약금 조금 보내고 일단 네네네. 질러놓고 수습하는 스타일. 그 집을 너무 놓치기 싫어. 근데 가고 싶으면 가야지. 근데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내가 바쁜 거 끝나면 이번 공연 다 끝나고 여유를 가지고 우리 집을 전세를 주던 매매를 하고 편안하게 가서 살면 좋겠다. 저는 어르신들한테 이제 가계약금을 빌렸었거든요. 그런 것도 불편한 거예요. 왔어요. 아빠 오신다며. 아이고 뛰지 마. 아직 여기 바닥 안 해놨어. 뛰면 안 돼. 아이고 좋아. 두 배가 커졌는데 신나지?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우 귀여워라. 이사 왔어 이사. 김포 알지? 어. 어때? 여기 장난감 다 있지? 와.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이거를 좋은 걸 알아요. 알아요. 자 여기 봐봐. 여기 거실 여기 놀 수 있는데 여기서 매트 깔아둔 데도 놀아. 아. 내 거가 보이니까 또 익숙하고. 가만 있어봐. 야 앉아. 야 내 잠깐 앉아요. 애기 의자 어디 있지? 애들이 앉아 있나? 지금 한창 뛰어놀고 네. 있지. 공간도 넓어졌겠다. 네. 그러니까 뛰고 싶지. 애기야 언니도 하나 먹자. 야 비타민 먹자. 아 진짜. 응? 아이고. 아직 정리 정돈이 안 됐으니까 좀 조심하자. 알았지? 맞아. 아니 저기 앉아 있는 의자 범버 의자 어디 갔지? 안 앉아 있어. 안 앉아 있어. 오, 성향이 진짜 다르시구나. 여보, 어? 일단 짐 정리되기 전까지는 아이들하고 한 장소에 있으면 안 될까나? 애들이 가만히 있냐고. 아니, 문을 닫고 안에 있어. 야. 그게 어렵죠, 애들이 한 장소에 있지 않죠. 어디 키즈 카페라도 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공주님들 이리 와보세요. 지금은 엄마와 함께한 놀이 시간. 주라고. 그냥 양보해주면 안 돼? 아니 자꾸 둘째 잡고 나가고 싶나 봐요. 궁금해. 아니 엄마 뺏어올게. 엄마가 뺏어올게. 정말 힘드실 건데. 지금 이삿짐들이 정돈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다칠까 봐 막 불안해서 저는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좀 잠깐만 여보가 케어를 해줘. 부탁을 했고 그리고 아무런 변화나 달라짐이 없을 때 힘들어요. 분명히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 신나지? 여기 완전히. 아니 밑에 아저씨들 쉬어야 된단 말이야. 요거 집에서 안 타면 안 될까? 이거 누가 가져왔어? 이거 집에 없던 건데 이거. 할머니 집에 있던 거. 어? 할머니 집에. 그럼 왜 할머니 집에 있던 걸 갑자기 가져왔어요? 이거 애들 너무 좋아해서. 지금 좋아서 이거 할 때야 지금. 애들 지금 오늘 이게 지금 할 때야 이게. 제발 뭐 좀 상의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이삿날 지금 짐 정리가 안 됐는데 이 찡시기를 갖고 와버리면 어떡해요. 애들은 타고 싶지. 어 여보. 오늘 애기들 주변에서 떨어지지 않기 약속. 나 지금 저거 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오늘 그것만 하는 거야. 아기들 주변에 잠깐 있기 오늘은. 아니야. 오늘 아이들 주변에만 있어줘 오늘은. 아니 그러니까 얘 손 닦아야 된다고. 여보 여기 콘센트가 있나? 요 아일레드 식탁 주변에 없나? 아 있겠지. 여기다. 아니 애들만 봐 오늘은. 여기다. 아니 애들만 봐 오늘은. 이거 너무. 오늘 어디서 잘 거야? 여기다. 아니 침대에서 잘 거야? 여보. 어? 나 한 번만 도와줄래? 아니 자꾸 부르시는데요? 가만히 있으라면서 또 계속 불러. 아니 야 그 위험한 게 여기 다 올라가 있지 어떻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내일 한번 다 정돈을 해야 돼. 어린이집 오래 안 가잖아 근데. 와 이사를 조금 급했다. 내가 2주 있다 하자고 했는데 다 좀 바닥도 깔아놓고. 그럼 바닥도 다 깔아놓고 일산 집에서 또 정돈할 것도 정돈하고 에어컨도 트윈원이 되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아이들한테 떨어지지 말고 잠깐만 방에 들어가기 있든지 해. 아, 이게 되게 오락가락하시네. 어렵다. 일단 남편이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말투를 되게 힘들어해요. 오빠 뭐 먹어야 돼? 너 늦기 전에. 뭐 먹어야지 아빠 밥 먹어야지. 나 요구르트. 요구르트 없어. 요구르트 먹어. 뭐 먹고 싶어? 치킨 먹을까? 아빠 치킨 먹을래. 맞아 일로. 치킨 먹을래. 치킨 먹을까? 어디 치킨 먹을까? 엄마 이제 시키자. 치킨 먹을래. 안 매운 거? 사랑해. 아, 남 맛있다. 맛있다. 어쩜 이렇게 달콤하지? 다른 일을 하시네요. 모든 게 입에 닿는 위치에 있어. 치킨 거죠? 그러게요. 뭐예요? 오빠 그거 어디다 옮기게? 아, 옮기려는 게 아니라 애들 여기 방 좀 못 들어가게 여기 좀 막으면 안 될까? 서랍장? 어머 어째? 우와! 아. 우와! 우와 잠깐만. 왜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나가줄게. 아 막으려고요? 네, 뛰어다녀서 다칠까 봐. 잠시. 애들이 왔다 하니까 불안하시고요. 속도만 줄이려고 중간에 네. 네, 놔뒀어. 아. 도저히 방법이 없어 지금. 울타리 그거 중간 울타리 샀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위험해 보이겠다. 옛날에 나눠준 거. 아니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지금. 저 오늘. 왔다 갔다 우리만 하고 일단. 꼭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되나? 잠깐만 여기 있자. 아이고 저 아기들 공간이다. 내 몸이 쏙 들어가네. 이 사이를 뭐. 근데 여기 가다가 여기 더 다칠 것 같아. 아니 나는 일로 안 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뛰었다니면 여보가 붙잡아 주든가 같이 놀아 주든가 방에 들어가 있던가 약속을 해. 작은 방 하나 같이 쓰기로 약속해놓고. 그게 안 돼. 안 되기는. 안 돼. 할 수 있어. 좀 해봐. 오빠 한번 해봐. 아니 난 지금 내 할 일 하고 있어. 아니 그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아.